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리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9억짜리 주택을 살 때 현재 810만 원인 중개 수수료 상한이 45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업계에 돌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개편 작업에 착수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초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9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중개보수가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상한유율이 인하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수수료 강제의 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협의는 해야 될 필요성은 느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집값을 뭐 올리는 걸 주도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인 것도 있고, 정부 정책이 실패한 부분을 중개사들로 인해서 집값이 올랐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인하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개업계는 중개보수에 대한 요율 상한을 정하는 것은 중개사와 소비자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정 요율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중개거래에 대해 일정 요율을 정하면 수수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는 이제 정율보단 정액이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는 이 금액은 반드시 받게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뭐 3억 이하는 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정해져 있고 하면 사실 좀 불만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매물 검증이나 중개 사고에 대한 리스크 책임, 업체 간 경쟁으로 인한 업무 등을 이유로 기존 중개 수수료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수수료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 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 만약에 이 거래가 잘못됐을 때 중개사가 책임을, 그러니까 구상권의 이제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일정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한 이제 보험 비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사실 요즘 이제 반값 중개 수수료 해서 어떤 그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그런 업체들이 막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으로 임대 시장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중개 수수료마저 낮추면 생존에 직접 타격을 입는 만큼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이제 전월세까지도 사실은 매물 자체가 많이 줄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현재는 줄어들었는데 거기에서 또 요율이 이제 좀 떨어지면 가격 자체가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받는 중개 보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저희가 그래서 제일 힘든 부분이죠. 중개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뤄진 개정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실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저는 중개업계도 이제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진통을 겪고 그러면서 조금 더 중개 서비스도 개선을 하면서 소비자들도 만족하면서 중개보수를 낼 수 있는 그런 조금 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그 중개사들이랑 좀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전국 단위로 픽스하는 것보다는 좀 지역별로 다르게 규정을 차등을 둬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좀 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스TV 뉴스 나정훈입니다.